가장 보고 싶었던 외할머니다. 그리고 친정어머니. 91살의 외할머니는 그 사이 많이 야위었다. 어리 갔네. 무뚝뚝한 장인어른은 사위와 어색한 인사를 나눈다. 다섯째 동생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. 설 명절이라 조아씨 팔남매가 모두 모였다. 아, 오늘 혼자가 많으시네요. 이 칸 언니, 칸 오빠, 저, 이 저 바로 밑에, 또 바로 밑에, 또 하나 바로 밑에, 마지막에 쌍둥이. 네, 쌍둥이. 언니, 이거 동생이에요. 아이, 이렇게 동생들이 많아요. 네, 헷갈려요.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. 엄마한테 물어봐요. 왜 이렇게 동생들이 많아요? 엄마, 많이 뭐 가까운 이거 자원을 많이 하다. 많이 뭐 가는 거 뭐 플라운 마음 많이. 보인다. 아니, 나 가오클라이. 친정 식구들을 위해 준비한 조아 씨의 선물을 공개할 차례. 뭘 가지고 가셨을까? 유전자는 뭐 있잖아. 보자. 친척들도 많이 궁금한가 보다. 맨날 전화했는데 언니가 꽃김치 가져오세요. 꽃김치 가져와요. 먹고 싶어요. 한국김치 최고예요. 와, 네. 한국김치가 인기인가 보죠? 와, 가방 하나가 다 김치네요. 네. 아, 정말로 와요. 아, 신우이가 담가준 김치가 빨갛게 익어 먹음직스럽다. 쭉쭉 찢어 가장 먼저 언니에게 한 입 주는데. 청양엿? 청양엿. 최고? 최고. 안, 많이, 많이 하고, 아, 할, 많이, 할. 응. 청양엿? 우리 김치 좀 매우실 텐데. 잘 드시네요. 엄마는 아빠 말에 들어봐.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, 가족분들께서. 아니, 그냥 늘 드셔오셨던 분들처럼 잘 드시는데요? 우리 엄마하고 언니요, 다른 스모플이 없어요. 김치만 가져오면요, 최고예요. 야, 다른 스모플 가고 싶지 않아요. 이 정도시구나. 양소가 다 달라요. 엄청과 쪼또, 동스라이 쪼또, 김치 잘 지은 것. 저 김치 잘해. 저 김치 잘 지은 애. 어, 영 예. 아, 우리 오빠, 우리 오빠. 아, 되게 정경과 잘해. 다들 좋아하시는 거 신기하네요. 좋아, 승환. 최고. 먹자, 그냥 염통.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몰랐다. 아니, 금방 복나겠는데요? 친척의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한국 김치 맛에 푹 빠졌다. 지나가는 동네 사람까지 김치 하나로 온 동네가 웃음소리로 가득하다.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중앙? 중앙? 덥다. 설날을 맞아 특별히 친정집에서 1시간 반 거리나 떨어진 깜뽕참 시장을 찾았다. 뭐 바짝 뭐? 쌍둥이 막내 동생들은 태어나 시내 구경이 17년 만에 처음이란다. 핸드백을 고르는데 신이 났다. 한국의 설빔이 있듯 캄보디아에서도 설날에 옷 선물을 많이 한다. 부모님께는 옷 한 벌을 사드릴 참이다. 처음이요. 한 번도 안 사드렸어요. 그때 지난번에 한번 조회 왔는데요. 한 번도 못 사드렸어요. 그래서